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내레티비 우리 식구들과 함께 현재의 우리 사역을 또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 따라서 북한 선교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저로부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은혜 받는 또 선교의 비전을 회복하고 또 힘있게 다시 한번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부터 많은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통독과 암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는데 이번 컨텐츠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놀랍게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은혜 나누면서 이 성경 암송 컨텐츠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또 암송에 대한 그런 도전도 받고 또 결단하고 또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이 중요한 부분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다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을 때에, 암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판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등이 되고 빛이 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또 사탄의 세력들을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물맷돌 하나 그 물맷돌 하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 한절 암송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는 쭉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 영적 공격 이런 것들이 뭐 수시로 불시에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으면은 그 모든 공격들, 그 모든 순간순간의 그 대적들을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많이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1998년도에 처음 북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북한 형제들하고 같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암송도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100번, 200번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성경 암송을 500절, 1000절 암송하는 것은 오히려 100독, 200독 읽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통독하는 그 모든 형제들이 지치지 않고 또 힘들 때에 암송을 통해서 회복하고 끝까지 그 통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고 그들이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 말씀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금이니까요. 말씀이 또 선포될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던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암송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암송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귀하게 세워지죠. 그 중에서 할빈에서 한나자매라고 이 자매가 이제 암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특별히 암송을 잘 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 한 1,200절 한다면은 우리 북한 사람들은 500절, 600절 암송을 하더라고요. 한나자매가 한 1,000절 정도 암송을 했을 때에 암송하기 전에 말씀 가까이 하기 전에 한나자매는 그 중국에서 외롭고 이러니까 마작을 이제 많이 했더랬는데 그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마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작을 하러 갔대요. 마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런 깨달음 속에서 거기서 털고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는 그 동네에서 계속 숨어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에 간다 어디 외출을 할 때에는 혹시 공안에 체포되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그러면서 담대해지고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중국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말씀이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세워진 앞으로 이제 600절, 1300절 이렇게 많은 우리 세워진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암송을 하게 될 텐데 암송을 하는 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통독 학교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통독하면서 암송을 많이 하니까 그들이 귀하게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 한국의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통해서 놀랍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용인 시온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인데 그 중에 중고등부 중에서 특별히 이제 총무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공필립이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시험을 쳐야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필립이가 좀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발 좀 필립이를 위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라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용인시험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성경 말씀 암송 경영대회를 했어요. 그때에 한 70절 정도 암송을 했는데
빌리비를 좀 격려해주면서 암송을 해보라고 하니까 1등을 했어요. 한 달 만에 70전 암송하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하고 나더니만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방황하던 그 빌리비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암송을 통해가지고 변화되니까, 고등학교도 잘 가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연대 상대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CCC 활동을 잘 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그렇게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실은 신학을 제 자신이 사실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무지했는데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찌들어 있다가 이제 신학을 막 들어오니까 이 아는 거랑은 세상밖에 없고 머리에는 세상의 그 복잡한 것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안에 모든 그 어두움들, 복잡한 생각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 세상 속에서 찌들어서 막 머리가 무뎌져 있었고 정말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단순해지면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잠언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총명해지면서 이렇게 신학을 계속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그때 한 200절, 300절 정도 암송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인데 신대원에 가면은 이제 매일 밤 기도회를 했어요. 총신 그 양지의 신대원에 가면은 그 주기철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서 밤마다 이제 그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한 28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다 한두 가지씩 내고 나중에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다른 이제 막 금방 막 대학 졸업하고 들어온 그 신대원 학생들도 이제 쭉 28명의 기도 제목을 내면은 그걸 막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암송을 한 2-300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는데 딱 집중해서 한 28명이 쭉 한 두 가지씩 기도 제목을 내는 걸 집중해서 딱 이렇게 들으면은 저는 처음부터 28명을 안 보고 그대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중보할 수 있는데 다른 그 청년들도 막 이제 대학 졸업한 그 전도사님들도 한 사람 기도하고 또 눈 뜨고 또 보고 또 한 사람 기도하고 이렇게 28명을 기도하는데 저는 28명을 눈 감고 그대로 안 보고 쭉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막 말씀이 암송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게 되면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이 터지고 또 방언이 터지고 또 영안이 영적으로 열려지면서 막 자연이 새롭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주셨고요. 또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 서안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서안이 그 분지라서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뭐 방 안에 있으면 한 40도, 45도 그리고 아스팔트에 나오면 50도 정도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 그런 더운 날씨에 또 우리 북한 형제들이 힘들게 하고 속색이고 또 영적 공격을 하면은 정말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이 머리 뚜껑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확 도망치고 싶다. 또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다른 사역장으로 이동하면서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또 1시간 이렇게 가면서 암송했던 말씀들을 쭉 차에서 반복을 하고 나면은, 반복하고 기차에서 내리면은 그 스트레스가, 그 영적 공격들이 뿅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 힘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끄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암송을 통해서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리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또 많이 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읽은 분들도 뭐 가끔 계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성경을 많이 못 읽었다는 그 고백을 아마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말씀이 정말 성경책이 많고, 또 뭐 인터넷이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말씀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사방에 널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머리에 새기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암송된 그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씀의 기갈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돼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는 못 보지만은 주와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많은 얘기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새기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